안녕하십니까. 화상을 전공하고 있는 외과 전문의 김세현입니다. 오늘은 화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화상은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화상의 깊이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. 먼저 원인에 따라서 분류할 때는 열탕화상, 화염화상, 화학화상, 전기화상, 접촉화상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깊이에 따라서는 1도, 2도, 3도, 4도까지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. 원인에 따른 화상을 분류할 때 열탕화상은 뜨거운 액체에 의한 화상을 이야기하고요. 가령 뭐 뜨거운 물이나 기름 뭐 이런 것들에 의한 화상을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화염화상은 우리 말 그대로 불에 의한 화상을 이야기하고요. 화학화상은 화학약품에 의한 피부 손상을 이야기하고요. 네, 전기화상은 전기에 감전됐을 때 피부 손상이 동반되게 되면 전기화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깊이에 따른 화상은 1도, 2도, 3도 이렇게 구분했을 때 1도 화상은 피부의 표피, 진피 이렇게 두층으로 되어 있는데 표피에만 손상을 입은 게 1도 화상이고요. 그 다음에 진피층까지 일부 침범한 것을 2도 화상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3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 모든 층을 화상을 입은 것을 3도 화상이라고 합니다. 화상의 증상은 특별한 건 없고요. 통증이죠. 통증. 화상을 입었을 때 느끼는 통증이 상당히 심하죠. 통증이 제일 중요한 증상이고요. 화상을 동반돼서 여러 가지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가려움,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동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처음 이제 다쳤을 때는 응급처치가 상당히 중요하고요. 응급처치로는 기본적인 뭐 열탕화상이나 화염화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차가운 물에 이렇게 식히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너무 장시간 하게 되면 체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하셔야 되고요. 단순하게 차가운 물에 식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 다음에는 상처의 깊이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죠. 1도 화상인 경우에는 가벼운 연고라든지 가벼운 쿨링 정도로서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2도 화상부터는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나기 때문에 상처를 잘 소독하고 보호하고 요즘 화상 치료제들이 상당히 많이 좋은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새살이 빨리 돋아날 수 있도록 상피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. 3도 화상부터는 피부가 재생이 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3도 화상이라는 것은 피부 전체 층이 다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치료 재료를 쓴다 하더라도 피부가 재생되지가 않습니다. 따라서 본인의 피부로 자가 피부 이식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.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화상은 역시 세균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감염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.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흉터가 남을 수 있고요. 물론 심한 화상도 치료를 잘해서 상처 치료 기간을 앞당기게 되면 흉터가 덜 남을 수 있죠. 그래서 화상은 반드시 이 화상 전문 병원에서 최대한 빨리 상처를 빨리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화상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는 역시 영양 상태가 중요하겠죠. 그래서 잘 드시는 게 좋고요. 뭐 특별히 가려야 될 음식은 없습니다. 그리고 술이나 담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뭐 상처가 심할 때는 상처를 병원에서 뭐 치료를 하겠지만 일상생활 하실 때 물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화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흉터와 후유증이 상당히 그 남은 여생 동안 고통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그런 모든 치료 과정이나 이후에 후유증을 다 고려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전문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진료 체계를 갖춘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